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난번에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종이 질감 보호 필름과 강화 유리 필름 리뷰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강화 유리와 종이 질감 보호 필름의 중간점인 접안사 지문 방지 보호 필름을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필름 리뷰를 끝으로 기나긴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보호 필름 리뷰를 마치려 합니다. 접안사 지문 방지 필름의 경우에는 판매하는 곳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서 대표적인 세 가지 회사의 보호 필름을 구매해봤는데요. 하나는 좀비 베리어, 그 다음으로는 스코코, 마지막으로는 힐링 실드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좀비 베리어, 접안사 지문 방지 보호 필름의 경우 가격은 8,400원으로 배송비는 무료였고요. 후면 보호 필름까지 하나 더 들어있기 때문에 가격은 셋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코코의 항균 접안사 액정 보호 필름인데요. 가격은 11,000원으로 이 제품 역시 배송비는 무료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비싼 힐링 쉴드의 접안사 지문 방지 필름인데요. 뒷면에 무광 보호 필름을 포함해서 27,800원으로 쿠폰 사용에 따라서 조금 더 저렴해질 수는 있지만 셋 중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만원 미만대에서 만원대 그리고 2만원 후반대까지 새 제품의 가격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접안사 지문 방지 필름의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이번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가격이 저렴한 순서부터, 그러니까 좀비 베리어, 스코코, 힐링 실드의 순으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가보실까요? 구구구. 첫 번째로 가장 저렴한 8,400원의 좀비 베리어 접안사 지문 방지 필름을 붙여볼 건데요. 구성품은 보호 필름 한 장과 후면 보호 필름 한 장, 먼지 제거 스티커와 밀대, 그리고 일회용 티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비 베리어 제품은 조도 센서와 카메라 홀 부분이 일체형으로 구멍이 트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이드의 조도 센서 부분에는 따로 구멍이 트여 있진 않습니다. 화면이 켜지 않았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많이 뿌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각선으로 봐도 액정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화면이 많이 뿌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름을 부착했을 때 지문 인식이 어느 정도로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연속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름을 부착한 상태에서도 지문 인식은 나름 잘 되는 편이었고요. 그렇다면은 색감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정면에서 볼 때는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서는 화질 저하라든지 뭐 색감의 변화가 뚜렷해 보이진 않지만 대각선이나 사이드에서 좀 보게 되면은 레인보우 현상이 미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편은 아니지만 아예 레인보우 현상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접안사 필름이기 때문에 빛반사가 굉장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요. 대각선으로 봐도 시야각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액정 필름을 부착하지 않았을 때와는 다소 화면이 어두운 경향이 있지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터치감과 핸드크림을 발라서 사용해 봤을 때 지문이 묻어나오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져봤을 때 엄청 뻑뻑하거나 거친 느낌은 아니지만 부들부들하면서 매끄럽고 나름의 터치감이 있어서 손에 주는 그 부드러움이 터치 시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터치 입력도 잘 먹히는 편이고요. 그러면 한번 핸드크림을 발라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크림을 이 정도로 발라서 발라주고 다섯 번 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강화유리 필름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문이 묻어나온 정도가 덜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를 보시고 다음에 스코코와 힐링쉴드 필름과도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켜면 이런 지문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접안사 지문 방지 필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S펜의 필기감을 ASMR을 통해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 필기감도 나름 괜찮은데요. 기존의 종이 질감 필름에 비해서는 펜 쪽의 갈림도 거의 없는 편이고 나름 부들부들하면서 필기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필기할 때는 다소 미끄러운 감이 있다는 것인데요. 많이 미끌미끌해서 살짝만 힘을 줘도 이렇게 미끌미끌한 것 같습니다. 글씨를 쓰기에는 많이 미끄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좀비 베리어 제품을 경험을 해본 결과 화질 저하도 적고 시야각은 나쁘진 않은 편이었지만 레인보우 현상이 다소 도드라지고 S펜으로 필기할 경우에 많이 미끄러운 경향이 있어서 섬세하게 필기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빠르게 두 번째로 스코코 보호 필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이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코코
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가격이 비싼 11,000원의 스코코 항균 저반사 액정 보호 필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코코의 경우에는 후면 보호 필름은 없고 전면 액정 보호 필름 한 장만 들어있고요. 먼지 제거 스티커와 밀대 그리고 일회용 티슈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빠르게 부착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홀 부분을 중심으로 맞춰주고요. 빠르게 부착. 일단 부착을 하고 봤을 때 처음에 좀비 배리어 제품보다는 필름 자체가 뿌옇게 보이는 현상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스코코 보호필름의 경우에는 카메라 홀 부분과 조조 센서 부분이 독립적으로 구멍이 트여 있고요. 옆 테두리의 조조 센서 부분에도 구멍이 트여 있어서 이 점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문 인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다섯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지문인식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은 액정 필름을 붙이기 전과 색감이나 화질 그리고 시야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면을 보시면은 스코코 보호필름도 레인보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글자글한 레인보우 현상이 눈에 도드라지고요. 오히려 아까 좀비 배려 제품보다도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색감 면에서는 좀비 배려 제품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감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정면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은 빛반사의 정도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좀비 배리어 제품과는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시야각에 있어서는 이번 스코코 보호필름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색감도 더 진하게 표현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은 터치감과 지문이 묻어나온 정도를 비교해 볼 건데요. 터치감의 경우 좀비 배리어 제품과 비교했을 때 더 미끄러운 것을 알 수 있고요. 종이 질감 쪽의 느낌보다는 기존의 올레 포백이나 강화유리 느낌 정도의 매끌매끌한 느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터치가 먹히지 않고 그냥 화면상에서 미끄러질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핸드크림을 발라서 지문이 묻어나온 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처음에 좀비 배리어 제품보다는 지문이 조금 더 많이 묻어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S펜 필기감을 ASMR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에스펜 필기감의 경우에는 스코코 보호필름이 좀비 배리어 제품보다도 더 미끄러워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섬세한 필기를 하기에는 많이 미끄러져가지고 글씨를 쓰기에는 다소 힘든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비싼 힐링실드 필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깝지만 11,000원짜리 스코코 보호필름도 떼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800원으로 셋 중에서 가장 비쌌던 힐링쉴드의 저반사 지문방지 필름을 리뷰해 볼 건데요. 전면 보호필름 한 장과 무광 후면 보호필름 한 장,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설명서, 먼지 제거 스티커와 밀대, 융, 그리고 일회용 티슈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부착을 해 보겠습니다. 힐링쉴드 제품의 경우 전면 보호 비닐을 제거하는 이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를 하나 떼셔가지고 이렇게 모서리에 부착을 하신 다음에 겉필름을 이렇게 떼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화면을 꺼둔 상태에서는 스코코 보호필름과 비슷한 정도의 뿌연 정도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카메라 홀 부분과 조조 센서 부분이 일체형으로 구멍이 트여 있고 옆 테두리의 조조 센서 부분에도 구멍이 트여 있습니다. 지문인식 테스트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존의 필름들보다는 지문인식 센서의 반응 속도가 빨라서 갖다 대기만 해도 금방 지문인식이 해제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S20 플러스에서 기본 필름을 붙였을 때 지문인식률이 가장 좋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문인식의 경우에는 힐링쉴드 제품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빠르고요.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색감의 경우에는 스코코 보호 필름보다는 약간 좋은 상태인 것 같고요. 다만 레인보우 현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스코코 보호필름보다는 레인보우 현상이 확연하게 줄어든 상태이고 첫 번째 좀비 배리어 제품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필기감이나 지문 방지를 위해서 표면에 어떤 특수한 처리를 하다 보니 레인보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비싼 힐링쉴드의 경우에도 자글자글한 레인보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화면의 자글자글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전면과 사이드 그리고 빛반사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
사이드, 대각선. 빛반사의 경우에는 세 가지 제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지만 힐링쉴드 제품이 빛반사는 가장 적은 것 같고요. 대각선으로 보셔도 색감의 표현이라든지 밝기 그리고 시야각에 있어서는 힐링쉴드 제품이 가장 우수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터치감과 함께 지문이 묻어나온 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비 배리어, 스코코 보호필름보다는 미끄러운 정도가 가장 덜한 것 같고요. 가장 거친 느낌이긴 하지만 터치감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핸드크림을 발라서 지문이 얼마나 묻어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힐링쉴드 제품의 경우에는 두 번째 스코코 보호필름보다는 조금 덜 묻어나온 것을 알 수 있지만 첫 번째 좀비 배리어 제품과는 비슷하거나 조금 덜한 정도의 지문이 묻어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펜의 필기감을 ASMR로 들어보겠습니다. ASMR. 필기감은 세 가지 제품 중에서 제일 좋았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제품이 굉장히 미끌미끌해서 섬세하게 필기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았지만 이 제품은 종이 질감의 필기감을 살리면서도 섬세하게 필기하기에도 적당히 미끄러운 느낌이어서 세 가지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전에 힐링쉴드 보호필름이 펜촉의 갈림이 가장 심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저반사 필름의 경우에는 펜촉의 갈림도 거의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필기감도 살릴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비 배리어, 스코코, 힐링쉴드 세 가지 제품의 보호필름을 살펴봤는데요. 저반사 지문방지 필름에서 이번 스코코 제품은 조금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고 가격이 가장 저렴한 좀비 배리어 제품이나 힐링쉴드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저반사 필름일 만큼 빛반사를 줄이는 것은 세 가지 제품 다 큰 차이는 없었지만 좋은 필기감을 원하신다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힐링쉴드 보호필름을 구매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스코코나 좀비 배려 제품의 경우 필기를 하기에는 다소 미끄럽게 표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기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가성비를 조금 더 따지신다면 좀비 배려 제품이 좋겠지만 빛반사를 줄이면서 좋은 필기감을 원하신다면 이번에는 힐링쉴드 제품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보호필름의 기나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IT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